데려오면서 데려오면서 이렇게 데려오면서 조금씩 그 기본 세 가닥 닦기로 해주시는데요. 네. 아이들 머리 따실 때는요 반드시 고무줄을 묶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10핀으로 꽂아 놓으면요 10핀 다 잃어버려가지고 안 들어오거든요. 아이는 들어왔는데 10핀은 안 들어와요. 머리는 산발이 돼 있고요. 네네. 항상 이렇게 고무줄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무줄로 이렇게 얇은 고무줄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귀에다 살짝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 머리를 뒤로 꽂는군요. 네. 네. 꽂아주시면 한 개 더 시원해 보이고 발랄해 보이죠? 네네네. 여기서 또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실 거면 네. 이쪽 부분도 이렇게 따주실 거 짜드릴게요. 이렇게. 양쪽을 다 따서. 똑같이 벼머리라는 거예요. 네. 이쪽을. 똑같이 벼머리로 이렇게 따주는 거. 기본 닦기. 네. 그리고 머리 따올 때 다, 나 정말. 절대 딸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예쁘게 안 따도 돼요. 그냥 설렁설렁. 네, 너무 예쁘게 따으시면 사극머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나의 그 러프하게 딴 그 질감이 더 예쁠 수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도 그냥 머리를 묶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 맨날 단발로 다 잘라줘서 이런 머리를 못 대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도 긴 머리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그때부터 카트였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뒤로 넘겨서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게 여성스럽죠. 아유, 예뻐라. 네, 진짜 네. 예쁘네요. 이렇게 하고요. 요즘에 그 드라마에서 꽃머리라고 네, 많이 하고 나오는 머리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아이돌 스타들도 많이 하고요. 선생님, 네. 근데 지금 이 벼머리를 하면은. 네. 앞머리가 어설프게 짧은 아이들의 앞머리가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딸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싫대요. 따는 게 싫대요. 그래서 그냥 늘 항상 하는 게 여기다 이만한 핀 꽂고 네. 다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그러면 이 딸은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요. 네.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앞머리를 빼고 따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네. 아이가 이렇게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미용실 오면 예.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머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할래 이러더라고요. 원래 엄마가 예. 하는 대로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앞머리를 좀 잘랐으면 좋겠구만. 절대로 안 자르는 거예요. 그래도 의사를 존중해줘야죠. 그럼요. 네. 네, 이렇게 벼머리 닦기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다른 날은요. 한 8:2 정도 가르마를 나눠가지고요. 네. 이렇게 9:1이나 하셔서 이 넝쿨머리라고 해서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엄마의 손길이 확 느껴지는 머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넝쿨머리요? 네, 넝쿨머리라고요. 네. 이렇게 세 가닥 닦기를 이렇게 처음에 세 가닥 닦기로 시작을 하다가요. 우리 예전에 디스코 머리 닦기 아시죠? 네네. 그거 네네. 방법이에요. 이렇게 데려와서 여기는 그냥 두고 이쪽으로 뒤로 가면서 그냥 하나만 끌어, 거예요? 네 하나만 끌어당기면서, 예 네, 하나만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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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시도하시다가 앉혀놓고 처음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냥 아유 모르겠다 안 할래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몇 번 시도해보니까 되시니까요.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데려오면 좀 더 아까 벼머리보다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데려오면서 뒤에 쪽 네. 방향으로 데려오면서 이거를 짱짱하게 아이들 머리는 좀 짱짱하게 따셔야 돼요. 네. 워낙 숱술 잘 빠지잖아요. 맞아요. 매일 뛰어다니고 이러니까요. 땀도 많이 흘리고 이러니까 이 상태에서 끝까지 닦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닦고 따온 상태에서요. 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머리 이렇게 하나 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네네. 좀 이렇게 팁을 다양하게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 이거는 싫은데 난 이거는 좋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만 해서 하나만 싫다 그러면 그래 너는 싫어하나 보다 안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러 가지를 제안해서 그중에 고를 수 있게 네. 본인 스타일을 이렇게 에서 끝부분을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려 말아서. 네. 네. 이렇게 평상시 머리 묶을 때도 이렇게 묶으셔도 예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릴게요. 넝쿨처럼 한 바퀴를 돌린 상태에서요. 실핀으로? 네, 실핀으로요. 여기를 수직으로 네. 들어가서 눕으로 눕혀서 네. 이렇게 하나 꽂아주시면 돼요. 네. 되게 귀엽죠? 네. 장식한 것 같아요. 보이고. 예쁜 거를 사가지고 네. 머리에다 장식한 머리. 네, 이렇게 넝쿨 머리가 네. 있고요. 이것보다 아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쉬운 방법. 저는 네. 쉬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진짜 재주가 너무 없어서. 네, 꽃머리라고 이 뒤쪽 있죠? 네. 뒤쪽 아무 쪽이나 다 잡으셔도 돼요. 이쪽을 잡아서
그리고 기본 세 가닥 닦기는 다 할 줄 아시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 머리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잘 배워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머리가 초등학생이랑 그 유치원생들한테 국한된 머리가 아니라 네. 고등학생까지 많이 하는 머리니까. 네. 심지어는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머리예요. 이런 겨머리 닦기 이런 거는요. 이렇게 하셔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하고 다니셨어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단발로만 잘라줘가지고요. 아, 네. 저는 나중에 제가 개발해서 많이 했고요. 아, 선생님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동네들 다 모아놓고 아, 머리를 쫙 세워놓고 내가 해줄게 막 그랬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저는 종이인형도 네. 마루인형도 제가 다 만들어서 갖고 놀았어요. 네. 그래서 참 네. 조기 교육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딱 여기를 묶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묶어만 놔도 예뻐요. 그러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묶어서 이쪽만 이렇게 놔줘도 예쁘거든요. 이렇게 네. 둬도 예쁘지만 요거를 이렇게 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꽃 하나처럼 이렇게 하나를 말아서 실핀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그 사진을 딱 뒤져봤는데 아이 그 성장 과정의 사진을 봤는데 내가